이번 시간에 할게 257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을 잘 해놓으시면 주택법이 편해집니다. 주택법 편하기 위해 건축법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9번 보시면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바닥 면적과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우선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 중에 경미한 사항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건축신고에 관한 규정을 정해 놓은 겁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내 이하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경미한 사항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를 5m 이하 범위 내 증축하는 건축물. 높이 3m 범위 내 증축하는 것은 건축신고 대상인데 5m 이하라고 하면 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2번 틀립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것은 건축신고 대상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하 또는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 앞에 단어가 꼭 같은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m 이하라고 했을 때 옳은 이야기고 5m 이하라고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면 작은 건물에 대한 사안으로 대수선 행위는 건축신고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허가 받아야 하는 대수선이고 작은 건물의 경우는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공업적인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공장. 우리 공장이란 말 기억난다고 하면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5번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건축신고 대상인데 4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대충 얼마 정도겠습니까? 한 130평 정도 되는데 얘가 얼마짜릴까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130평짜리라고 하면 얘가 한 6억 정도 될 겁니다. 나중에 농지를 사다가 축사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아마 가격이 20배 정도 뜁니다. 대신 축사 중에 제일 돈 되는 거는 돼지. 괜한 이야기. 그래도 오늘 돼지 이야기 들었으니까 어제 꿈 꾼 게 좋으시다고 하면 오늘 옷도 벗고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도움이 별로 안 됐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 요약집 잠깐 봅시다.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보시게 되면 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 및 대수선 차셨죠. 그래서 박스에 1번부터 9번까지 나오는데 1번 바다 면적하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전세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등을 하려는 바닥 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1 이내 경우로 한정한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적, 용도지역 3개 가로해놓으시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 건축은 신고 대상인데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건축허가 대상이지 신고 대상 아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게 되면 방제지구 붕괴위험지역까지 눈으로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3, 4 묶어놓습니다. 3, 4 묶어놓으시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는 신고 대상인데 중요 구조부 해체 없는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수선, 다음 대수선은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대수선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4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수선만 내력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니온, 디귿, 리을 묶어놓으면 기둥, 보, 지붕, 틀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미음, 방화벽 등을 수선하는 것, 비읍, 주, 계단 등을 수선하는 것은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 높이 3m 범위 내 증축하는
건축물. 8번 공업지역과 산업형 지구 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2층 이하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건축은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9번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별표 3개 보게 되면 신고 유효기간이라 해서 신고한자는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 효력 없어진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건축신고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단부의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딱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잠깐 보십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은 적용 범위에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축법의 적용 대상은 건축물인데 그 건축물이 무엇인지 특별히 건축물에 딸려있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모두 건축물이지만 저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이용담 사광 팔고 오태란 말 기억하시면서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들어본 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과 관련되어 법 적용 문제에 있어서 건축법 적용하는 것과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다섯 개. 그래서 지정가정문화재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건축물의 구성 등과 관련되어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하게 되면 일반 건축물과 비교되는 고층 건축물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각각 구분하는 게 필요하고 부속 건축물이라고 하면 주종관계에서 종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구성 요소로서 지하층과 발코니,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 무엇인지 대상 범위 각각 구분해 주시는데 특별히 주요 구조부에 있어서는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환기시설물은 부속 구조물이지 주요 구조부가 못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발코니와 관련되어서는 주택에 딸린 발코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등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공법은 분류 잘 해놓는 게 오래갑니다. 분류를 잘 안 해놓게 되면 이게 어디에 엮여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죄다 뭔가 다 외워야 된다 그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구분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 구분 잘 해놓은 거는 예전에 한 장짜리 드린 게 있습니다. 졸리시죠? 졸린 표정인데 월요병입니다. 월요병. 그리고 건축물의 크기와 관련되어서는 건축 면적은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고 특별히 이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 건축 면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서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것은 모두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생활 폐기물 보관함 면적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공제에 관한 사항으로 전통 사찰이라면 처마 끝부분부터 얼마? 네 글자이니까 4m까지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그 이후 부분만 건축 면적에 반영한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2m짜리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기억하자. 그런데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연면적과 관련되어서는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하는데 용적률 산정 시에 제외되는 것으로서 지하층과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피난 안전 구역, 대피 공간, 이러한 네 가지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면적은 바닥 면적을 구성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에 벽 또는 기둥에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하는데 외벽 중심선이라 말 쓰게 되면 건축 면적, 각 층의 벽 중심선을 말 쓰게 되면 바닥 면적에 관한 설명인데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은 같다 별개이다. 별개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건축 면적은 평면의 개념이고 바닥 면적은 입체적인 개념으로 구분하는데 외벽 중심선은 건축 면적, 각 층의 벽 중심선은 바닥 면적, 외벽이란 말 나오면 건축 면적과 연결시키는 것이고 그냥 벽 나오면 바닥 면적으로 구분해놓습니다. 다만 이 바닥 면적이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시험에 나오기는 좀 애매할 겁니다. 나오게 되면 건축 면적적으로. 다만 이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올 걸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필로티에 관한 사항 기억나셔야 되고 옥상 구조물 기억나셔야 되며 특히 다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조경시설, 어린놀이터,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 다섯 가지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다 한 장짜리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는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셔야 되는데 건축은 틀린 사람 제가 한 번 못 봤습니다. 대수선 자주 틀립니다. 그래서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벽삼 계단 미관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벽 이야기 나오면 네 개입니다. 내력벽, 외벽 마감 재료, 방화벽, 다가옷 다스택의 경계벽. 그리고 수선 변경 시에 30조메타 이상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숫자 3은 기둥, 보, 그리고 지붕틀. 그리고 계단은 주계단, 피라계단, 특별피난계단. 5개 계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관지관의 건축의 외부 형태, 담장 변경이 대수선에 해당된다. 그것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개정된 사항으로 작년에 나오지 않았던 리모델링. 시험 보기 한 며칠 전에 개정되다 보니까 시험에 안 나왔는데 개정된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을 증축, 개축하는 것을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라 표현합니다. 주택법에서는 개축에 관한 개념 없고 건축법에서만 개축이 추가된다는 것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올해도 시험에 나올 용도 변경. 여기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사용승인 이후 문제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자산전문용교 근축이라는 말 기억하고 올해 개정된 준용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세 문제 나올 겁니다. 세 문제 나오기 때문에 얘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주 전에 수업에 참여 안 하더라도 동영상은 들으셨죠? 안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동영상은 들은 상태입니다. 예, 믿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조사는 내가 살집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데 내가 살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주가 건축허가라는 것을 받은 때 적법하게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그 요건으로서 설계 버리고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한 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반드시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오래된 노후화된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건축물이라면 구분 소유자 총수 80, 전체 지분 80% 이상의 동의 받은 때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 그 예외에 관한 사항 두 가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매도 청구에 관한 사항들을 최근 건축법 개정에서 신설해놨기 때문에 꼭 한번 봐놔야 됩니다. 매도 청구와 관련된 사전 협의 기간은 항상 3개월 이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매수 가격은 시가,
감정평가액이란 말 기억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영향평가입니다.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건축허가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16층 이상으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안전영향평가 대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10만 앞에 연면적 합계입니까? 연면적입니까? 10만 앞에는 연면적. 연면적 합계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연면적 전체를 더한 것을 연면적 합계이고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건물 한 동의 크기가 연면적 10만 이상일 때 그 대상이라는 것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연면적 합계가 아니라 연면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이 안전영향평가는 허가권자 실시한다는 것 구분해놓는 겁니다. 이제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우선 건축허가 대상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건축허가 받아야 될 대상인데 건축허가 시에는 설계비용과 감리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할 수 있는데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 기본형과 확장형 기억납니까? 아파트 그냥 분양받으면 기본형이고 발코니 등을 거실 침실로 바꾸게 되면 그게 확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행위 대수선과 관련되어 196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정되지 않고 유지했던 건축행위에 있어서는 서민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 해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뭐하고?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건축 신고 중에 그 위치 장소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에는 작은 건물인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은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관농자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3기 신도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관농자는 제외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연면적 150이고 2층짜리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허가 받아야 되지만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할지라도 기본형은 항상 기본이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할지라도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뭐하고?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100초과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허가 받은 때만 건축할 수 있다는 것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되어 공장은 일자리 창출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 공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시켜야 된다, 완화시켜야 된다. 완화시켜야 됩니다. 원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신고하고 할 수 있고 100초과하면 허가 받아야 되지만 그 용도가 공장일 때는 규제 완화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의 공장 건축만큼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닭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장도 우리 다시 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법은 도시인을 잘 대우해 줍니까? 농업인을 잘 대우해 줍니까? 농업인을. 대한민국은 상대적 평등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인과 농민의 삶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좀 경제적 약자이든 또는 사회적 약자이든 이들을 위한 법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인과 농업인이 있다고 하면 누구를 더 잘 대해준다? 농업인. 그래서 서울대 가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게 내가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부는 서울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전용 나중에 꼭 농지법을 해서 어떻게 하면 농업인 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동자에 거주하는 분들은 농업인인데 그분들이 좀 더 큰 집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본은 100이지만 관동자의 경우는 얼마까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면 2층 이하이죠. 이러한 건물, 큰 건물 건축하는 것까지는 농업을 위한 특혜로서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공장은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는데 이 공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켜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일자리와 맞물려 있으면 규제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일반 상가든 주택은 100가지만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데 공장은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공장까지는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요즘 한일 경제 관계 별로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 소재와 관련된 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정책 예산으로 기초 소재 개발 육성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이 많이 지원되게 되거든요. 나는 화공과 출신이다. 화학이나 화공과 출신이다. 그러면 중개서 공부하는 것보다 회사 하나 만들고 나라에서 예산 땡겨 쓰는 게 제일 성공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법대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어서 이것만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 내가 그쪽 정책 분야와 관련된 파트에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 정책 자금 빼오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제가 이상한 이야기만 했나 봅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그 자금 대출 받으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겠습니까? 공장 용지 확보하는 데 쓰겠습니까? 용지 확보하는 데 쓰면 한 5년, 10년 지나면 용지 가격이 5배에서 10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때 잘 팔면 그게 더 돈 버는 방법이라고 사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건 별개이고 이제 좀 이해해 주실 것은 이 공장은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규제 강화시켜야 된다. 규제 완화 대상이다. 완화 대상이다. 그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법은 차등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도시인과 농업인을 두게 되면 누구에게 혜택 준다? 농업인에게. 그냥 일반 건물과 공장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 규제 완화시켜 준다? 공장에. 똑같이 대우하는 게 아니라 완화를 시켜준다. 그런 개념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재미로 우리가 하나 보셨습니다.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은 높이 4m를 하나의 층으로 보게 됩니다. 높이 3m 범위 내 증축하게 되면 이것 한 층이 새로 늘어난 거 아니죠. 경관상으로 파악해서 3m까지는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관심 없죠. 아, 시험 잘 안 놓으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을 대수선하게 되면 큰 건물에 대수선한 것이다. 작은 건물에 수선한 것이다. 작은 건물에 수선한 겁니다. 이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은 죄다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작은 건물에 내력벽을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증설하게 되면 허가받아야 된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체하게 되면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력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게 되면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기둥을 10개 증설하게 되면 허가받아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신고하는 겁니다. 기둥을 한 개라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을 했기 때문에 기둥 10개 작은 건물에 새로 증설하게 되면 모두 신고 대상이고 기둥 10개를 해체하게 되면 이거 이해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조건 말고 할 게 아닙니다. 신고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기둥을 3개 수선하게 되면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구분해 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다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대수선하게 되면 얘는 신고 대상이다, 허가 대상이다. 허가 대상입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은 작은 건물인 반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대수선은 큰 건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으로서 이때는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가 대상 건축물 중에 내력벽을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게 되면 얘는 신고 대상이다,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인데 우리 190페이지 다시 박스 속에 3, 4 묶어놓은 게 있죠. 190페이지에 3, 4 묶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은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그리고 4분의 주요 구조부 해체 없는 다음의 대수선으로서 기억, 내력벽 벽면적 30m 이상 수선하는 것은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쭉에 있습니다. 내력벽 벽면적 30m 수선하는 것은 칠판 봐줍니다. 내력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아니다. 이거 대수선입니다. 그런데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중에 내력벽을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게 되면 이것 원래 신고 대상이죠. 이거 원래 신고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따로 4번에 주요 구조부 해체 없는 등의 다음의 대수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수선에 내력벽 벽면적 30m 이상 수선하는 것 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다. 이 규정 따로 둘 필요 없죠. 원래 3층 미만 건축물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대수선이 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는 건데 4번의 규정을 따로 마련하면서 내력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도 신고 대상 대수선이다. 이거 따로 규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4번에 해당되는 것은 3이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이라는 것이 제시되었다면 동원의 4번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이루어지는 내력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얘가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면 원래 무엇입니까? 신고 대상이고 얘가 큰 건물에 이루어지더라도 4번 규정 때문에 신고 대상이죠. 그래서 3과 4를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은 3은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을 말하는 것이고 4번에 해당되는 것은 큰 건물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그러면 큰 건물의 내력벽 30m 이상 위치 변경하는 것은 건축 신고 대상이다, 허가 대상이다. 수선은 신고 대상이라 정해져 있지만 대수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네 가지거든요. 그 네 가지 중에 수선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다면 변경은 없으면, 건축신고사항이 없으면 허가 받는 것이죠. 지금 4번에 관한 사항은 앞에 숨겨져 있는 것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이게 숨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원래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는 모든 대수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모두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4번에 수선이라고 하는 용어 찾으셨죠? 그 수선은 큰 건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 중에 수선 행위만큼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에 관한 사항은 작은 건물이 아니라 큰 건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 중에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수선,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무엇만? 수선만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섯 가지 수선이 큰 건물이 이루어지면 신고 대상이라 했지만 다가구 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을 수선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외벽 마감 재료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다고 하면 이 두 가지는 신고 대상이다.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제시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외벽 마감 재료를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게 되면 이것만큼은 허가 대상이지 신고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력벽을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게 되면 큰 건물이랄지라도 신고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위치를 변경하거나 증설하거나 해체하게 되면 증설, 해체, 변경하게 되면 얘는 허가 대상이지 신고 대상 아닙니다. 그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현재 건축행위와 관련되어서는 기본형 196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고 대상이 되었던 것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서민이 살 수 있는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고 바다 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85제곱미터는 국민택 규모이죠. 나는 국민택 규모 알고 있다? 그러면 그 국민택 규모를 증축하는 것은 경면상으로 인정하여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관농자란 말 보게 되면 연면적 200미만, 3000미만까지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다만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지라도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기본형이기 때문에 도시역이건 지구 단위 계획구역 관계없이 기본형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기존 건축물을 바다 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하게 되면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얘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이기 때문에 얘는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라고 하면 공장은 100이 100가지가 건축 신고 대상입니까? 500가지 신고 대상입니까? 500가지.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다는 것 구분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 3m 범위 내 증축하는 것. 층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여기 대수선과 관련되어 작은 건축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은 종류 관계없이 다 신고 대상입니다. 하나 질문 있습니다. 여기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에 외벽 마감 재료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은 허가 받아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신고. 작은 건물은 모든 대수선이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건물의 용도가 만약 다가구 주택인데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여 가구 수를 늘리게 된다면 허가 받아야 된다, 신고 대상이다. 제발 신고. 작은 건물은 죄다 신고. 그러면 이 다가구택이 저 작은 건물이라고 하면 경계벽 새로 만들어서 가구수 쪼개더라도 노려라는 것 몇 개 안 되죠. 아 작은 건물이니까. 대신 큰 건물에 용도가 다세대택인데 그걸 경계벽 설정해서 세대에 들리는 것은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는 대수는 죄다 신고 대상이고 큰 건물에 있어서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뭐만? 수선행위만 6개 한정해서 신고하고 수선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저 6개에 포함되지 않는 경계벽과 외벽 마감 재료만큼은 얘는 뭐 대상이다? 허가 대상이다. 이걸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건축 또는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가 시군 구청장에게 건축 신고하게 되면 5일 이내 그래 신고 접수해서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 신고한자는 몇 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된다? 1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공부하신 것으로 2착이란 말을 함께 오셨는데 저 2착과 구분되는 것으로 1착. 건축 신고한자는 1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된다.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 받은 자는 몇 년? 3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된다. 주민이 이반 제안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몇 년?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그런데 주민 이반 제안이란 말 없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된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주민 이반 제안이란 말 나왔을 때만 5착입니다. 그리고 나중 우리가 보실 이야기지만 특별 건축 구역 5착입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에 5착입니다. 그래서 1착은 건축 신고한 때 1년에 공사 착수해야 되고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가 왔다면 3년에 공사 착수해야 되며 주민이 이반 제안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면 5년에 공사 착수해야 되고 특별 건축 구역 나오면 5년에 공사 착수해야 되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5년에 공사 착수해야 됩니다. 그 1착, 3착, 5착 제외한 나머지는 다 2착.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공사 착수란 이야기 나오면 모두 2년에 공사 착수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대신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몇 년? 1년에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은 그 절차와 관련되어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건축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권자는 원칙적 허가권자와 예외적 허가권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주택법에 따라 만들겠습니까? 건축법에 따라 만들겠습니까? 내가 살 집이면? 내가 살 집. 건축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 집 만드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경 써준다? 관심 없습니다. 세종시장은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충청남도 공주시에 살고 있다고 하면 충청남도 도지사는 내가 사는 집에 대해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내가 살 집에 관심 있는 자는 공주시장. 그래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 군, 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이고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내가 대전 유성구에 상가 하나 만들고 자는데 그 상가 만들 때 대전시장은 신경 안 씁니다. 대신 유성구청장이 신경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예외적으로 특광이 건축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특광이 건축허가권자 될 수 있는 세가요건, 장소에 관한 요건과 규모에 관한 요건, 행위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허가받아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조선해서 분양하면 돈 벌 수 있거든요. 그 돈을 버는 것은 사익이다, 공익이다. 사익입니다. 그러면 공익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규제를 가할 수 있는데 그런 규제 방법으로 건축 허가 등의 제한과 도지사의 사전 승인 그리고 취소에 관한 세 가지를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등의 제안과 사전승인 취소는 어디에 딸린 것이다? 건축허가파트에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그 요건으로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할 것, 안전영향평가 이걸 각각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왕 요약집 보셨기 때문에 191페이지를 봐주십니다. 191페이지 보시게 되면 허가권자, 사전 승인권자 찾으셨죠? 1번 원칙, 그리고 2번 예외입니다. 그리고 박스를 보십니다. 두 번째 칸 보십니다.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시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것. 1. 21층 이상의 건축물, 연면 작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10분의 3 이상 증축 가로 해놓습니다.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 작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그리고 당구장 표시에 있습니다.
1, 2, 3의 경우 공장 창고 줄만 쳐놓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 확인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통상 우리 주변에 내가 살집을 만들게 되면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인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외 조건 충족해야 되죠. 그래서 그 예외 조건으로서 장소가 특별시, 광역시이고 건물의 크기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분야상 허가 대상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수는 있습니다. 그 중에 뭐만? 건축행위만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난 나중에 돈 벌면 서울 간다? 서울 안 간다? 갈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뒤면 서울은 고령화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고령화 도시가 그럼 그건 필요 없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대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대전에 내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여기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의 건물은 우리 국민대 규모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이면 공용 부분에 해당되는 계단 복도 주차 면적이 25제곱미터이거든요. 합치면 얼마? 110. 그래서 국민대 규모를 분양받게 되면 109제곱미터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0제곱미터가 1000세대가 되게 되면 그 크기는 얼마이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1000세대가 거주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만들어지게 되면 세대당 3명 정도가 거주하게 되었을 때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주택일 때는 3명이지만 만약 주택이 아닌 공장이나 또는 상가라고 하면 3천명이 아니라 1만명이 이용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물에는 전기, 소독,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설을 필요로 한다. 기반설 필요 없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게 되면 전기, 수도, 도로, 주차장, 학교 등의 다양한 기반설을 필요하게 되는데 그 기반시설은 누가 만든다? 구청장이 만들 수 있습니까? 대전광역시장이 만들 수 있습니까? 대전광역시장이. 그래서 새로운 기반설에 필요가 없는 내가 살집 만들 때는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전기, 수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연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대전에 이루어지게 되면 누구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구청장입니까? 대전시장입니까? 대전시장. 그래서 최근 서울에 제2롯데월드가 만들어졌는데 제2롯데월드의 건축 허가권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서울시장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아니라. 그런데 이 제2롯데월드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건물이 낡게 되고 오래되거든요. 그러면 대수선을 필요로 하게 될 텐데 그 대수선 필요로 하게 되면 누구에게 허가받는다? 구청장.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에 필요 없죠. 그래서 특광이라고 하는 장소에 기반설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반설을 필요로 하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뭐 할 때? 건축하는 때. 그때는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롯데월드 가보셨습니까? 이번 방학 때 갔다 오셨나요? 거기 가면 줄 서느라고 정신 없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롯데 바로 앞에 잠실 5단지에 제 3처 살았거든요. 한 달에 표가 두 개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다가 놀다 지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쭉 표 돌리시거든요. 나중에 꼭 잠실 5단지 사셔가지고 표가 남으시면 절대 주시면 제가 프리패스를 해서 한 3만 원 정도 주면 줄 안 서고 타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요즘은 경제 논리가 워낙 심해가지고 돈이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제1롯데월드 만들어지고자 한다고 하면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송파구청장 아니라 서울시장. 대선할 때는 송파구청장. 그래서 장소, 규모, 크기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창고에 해당되게 되면 특강의 건축허가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그래서 공장, 창고만큼은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충청남도 홍성군에, 충청남도 홍성군에 이런 규모의 건물이 건축되게 되면 충남도지사가 건축허가권자이다. 홍성군수가 건축허가권자이다. 우리 특광 시군구청장의 허가권자 범위는 도지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충청남도 홍성에 이런 규모의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곳에 기반시설 설치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홍성군수가. 우리 기환경과 관련된 국토계획법을 공부하시면서 그때 개발의 허가권자는 특광시군으로 공부하셨죠. 그래서 군수도 이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 남으시게 되면 세종시가 참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혁신도시 만들어졌죠. 오창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충남에는 있다 없다? 충남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남도청이 옮겨간 곳이 홍성군인데 그 홍성군에 내포신도시라는 걸 만들어놨지만 혁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홍성군은 지금 몇 년째? 홍성시가 아니라 홍성군이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나중에 국토균형개발과 관련되어 유일하게 충청남도에만 혁신도시 없거든요. 혁신도시 만들어질 대표적인 곳은 어디다? 지금 도청 소재지인 홍성시입니까? 홍성군입니까? 군이거든요. 나중에 한 10년 묵혀놓을 돈이 있으시면 홍성군 찾아가시는 게 낫다고 하고 싶었는데 홍성 사람 찾아오는데 지금 충청남도에 혁신도시 없는 곳은 전국에 충청남도만 혁신도시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아마 이게 충남도지사가 그동안 힘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대신 나중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충남에선 도청 소재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만만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홍성까지 아마 서해안 지하철 연결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엉뚱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핵심은 이런 건물을 여기에 만들게 되면 도의사가 건축허가권자이다. 홍성군수가 허가권자이다. 홍성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다만 이런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내주고자 할 때 홍성군수는 충남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충남도지사가 승인한 때에만 이런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허가권자이다. 승인권자이다. 승인권자라는 것 구분해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이해되시면 바로 옆에 봅니다. 사전 승인권자 누구다? 도의사이다. 저 예전에 다 줄쳐져 있고 표시해 있지 않으십니까? 이 대의서신데요. 안 봐서 문제이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 시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아야 할 대상으로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건축허가하려면 건축 동그라미 놓습니다. 대수는 아니라 무엇만? 건축행위만. 허가하려면 도줄 밑에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1, 2, 3입니다.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여기에 공장 창고는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공장 창고는 도지사 승인 없이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하기 위해 자연환경부터 수질 보호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지사가 지정 공간은 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의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시장 군수이겠습니까? 도지사이겠습니까? 도지사. 도지사가 지정했다고 하면 그 관할 관청은 도지사 되는 겁니다. 이곳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3층부터 1000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오락설, 숙박시설,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공동주택. 그래서 위락설부터 공동택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얘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의 주변환경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부터 주변환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지사 지정 공간은 구역에 도지사 지정 공간은 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위락설 숙박설에 해당되는 건축물 위락설 숙박설 줄쳐놓습니다. 얘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구분해놓습니다. 앞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은 이러한 건축물이라는 것 하나 확인하셨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도지사가 지정 공관 구역 안에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위락설, 숙박설,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다섯 가지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 허가하고자 하면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게 있습니다. 여기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 안에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의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락설과 숙박설에 대한 건축 허가하고자 하면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우리 세종시가 아니라 일산 이야기를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일산 신도시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89년도에 신도시 발표하고 개발사업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산 신도시에는 유흥업계에서 30년 넘게 잔뼈 굵으신 분이 나이트클럽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 나이트클럽 이름이 터널 나이트클럽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평상시 꿈이 세계 최대 규모의 터널 나이트클럽을 가지고 있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도시에 해당되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나이트클럽 만들 자리가 없어서 시도를 못했다가 일산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나이트클럽에 대한 꿈을 이루게 되셨는데 이 나이트클럽이 만들어지는 곳은 위락설이기 때문에 어디에 만들 수 있다? 상업지역에. 대신 길 건너편에는 주거지역으로서 아파트단지가 많이 만들어진 상태였거든요. 이것 만들어질 때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다들 나오셔서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매일 다니고 싶어 했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나이트클럽이었는데 10년, 15년 전에는 이분들 다 여기 가는 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집 앞에 앉아준다니까 결사 반대하시더라고요. 아, 우리도 그러실 거 아닌가요? 아, 이게 만들어지면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결사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대 민원을 받아들여서 고양시장이 나이트클럽에 대한 건축 허가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지 못하시고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이겼으니까 터널 나이트클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터널 나이트클럽은 영업 방침이 참 훌륭한 게 예전에 택시 기본 요금이 1,600원 할 때 손님 하나 데려오면 택시기사에게 5,000원씩 찔러줬습니다. 그래서 술 한잔 걸치고 어디 좋은데 가자고 기사님한테 이야기한 분이 있으면 무조건 데려오는 게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얼마나 상사 잘 됐겠습니까? 영업 마인드 좀 훌륭하시죠? 괜한 이야기도 들었나 봅니다. 근데 이 나이트클럽 만들어지는 게 주변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나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만들게 되었을 때 특별히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고자 한다면 관할 관청이 누구의? 도지사 승인받고 고양시장이 건축 허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하지 못하도록 이런 특례 규정을 마련해놨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보호하기 위한 곳에 유락설이나 숙박설을 만들게 되면 얘는 1층짜리라 할지라도 존재 자체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 훼손할 수 있죠. 크게 관계없이 범인의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유락설, 숙박설이 도의사의 사전승인 대상인데 큰 건물에는 생활 배수가 흘러나와 하천 오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관경 교육 환경에 있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유락설, 숙박설이 도의사의 사전승인 대상인 반면 자연환경 수질 보호란 말 나오게 되면 크기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몇 개 정도? 5개 공동택, 유락설, 숙박설,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이러한 것들이 사전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해주십니다. 우리 간첩이 자수하면 정착금으로 얼마 준다? 간첩이 자수하면 3천 주지 않았습니까? 간첩 신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간첩 자수해도 3천입니다. 그래서 자수 시에는 얼마? 3천. 그래서 자연환경 수질보호란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자수 시입니다. 그때는 얼마?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택, 유락설, 숙박설,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그래서 우리 금강 주변에 경치 좋은 곳에 고깃집 하나 차리면 돈 번다, 돈 안 된다. 나중에 중개업하면서 금강 주변에 비 좋은 곳에 매물 나오게 되면 무조건 불고깃집을 차려놓으시면 떼돈 버실 겁니다. 전혀 나는 나하고 관심 없는 나중에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수시 3천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그때 일반 음식점이 고깃집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이는 도의사 사전 승인 대상이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자수시에는 3천입니다. 반면 주관경 교육환경 이야기 나오면 규모에 관계없이 위락설 숙박설은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달랑 한 시간의 문제 하나만 풀고 일단 쉬었다 하십니다. 한 시간에 하나.